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산 밑에 보니까 요 좁은 지역에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 잘 아시죠? 비비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추이고요. 이건 둥글레입니다. 이것은 갈키덩굴이고요. 뱀딸기도 보입니다. 또 요런 것은 졸방제비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식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식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위치입니다. 범의 깃과 식물이고요. 바위 틈에서 잘 자라 바위치라고 하는데 평지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주로 그늘지고 습한 곳에 자생을 하고요. 겨울에도 잎이 살아있는 상록초입니다. 이 바위치를 보면은 잎이 동그랗고요. 아주 두껍습니다. 뒷면에는 무늬가 없습니다. 또 털로 덮여 있고요. 요 하얀 것이 잎맥입니다. 이 하얀 잎맥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꽃도 이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길러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 바이치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나 부드러운 이 잎은 생쌈으로 먹어도 좋고요. 겉절이, 무침, 또한 데쳐서 무침, 특히 튀김을 하면 별미입니다. 나물로 이용하는 시기는 봄, 여름이 좋습니다. 또한 약재로도 좋은데요. 한방에서 이 바위치를 호이초란 한약으로 씁니다. 지상분화 뿌리부터 전초를 말려서 이용합니다. 약재로서 맛은 쓰고 매우며 찬성질입니다. 이 바위치에는 쿠마린, 플라보노이드 같은 유용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물 전체에서 항종양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암세포 섬유를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생쌈 같은 나물로만 이용해도 항암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해독작용이 우수하고요. 질병의 원인인 풍사를 몰아내며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 바이치는 또한 피를 건강하게 보호해주며 중이염, 종독, 풍진, 습진, 해수, 백일의, 토열, 북루, 치질, 화상, 동상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잎을 나물로만 먹어도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약재로 이용할 때에는 잘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서 마십니다. 피부병에는 생초를 직접 바르거나 진하게 달인 물을 발라줍니다. 네, 오늘은 바이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